네, 양말처럼 신을 수 있는 기부스.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개발해낸 의료기 시장의 새로운 제품들입니다. 오정환 기자가 소개합니다. 양말처럼 생긴 깁스를 부러진 다리에 입힙니다. 5분쯤 지나자 깁스는 석고처럼 굳어집니다. 섬유에 딱딱하게 굳는 성분을 바른 이 깁스는 공기가 잘 통하고 가벼워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개발 회사는 설명합니다. 저희 제품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통기공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목욕 내지는 샤워도 다 가능합니다. CT 사진을 3차원 영상으로 바꿔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출품됐습니다. 수술 전에 환자 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속으로 환자의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골반 속에 이 종양이 들어있는데 그냥은 모르시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구나 짐작을 미리 하시고 어느 정도 수술을 하면 되겠다 몇 센치 깊이 몇 밀리 깊이로 이런 그 수술들을 사전에 해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외국 제품이 아직 강세입니다. 독일의 한 회사는 수술 전에 모니터로 뼈의 핀을 박을 정확한 위치를 찾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.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지점이 바로 그 컴퓨터 이미지에 나와 있는 지점과 일치하게 됩니다. 국내의 40억여 업체의 최신 의료기기와 새 치료법이 선보인 이번 행사는 첨단 과학을 응용한 의료기술의 향상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.